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고한 Q&A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보다 질문을 엄청 많이 달아주셨는데 일단 댓글 먼저 달린 순서대로 Q&A 진행을 할 거고, 중복되는 질문은 제 먼저 달아드린 분 기준으로 Q&A를 시작할게요. 대부분의 실용음악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일단 실용음악은 클래식처럼 순수 예술이 아니라 재즈라든지 대중음악에 좀 더 가까운 음악들을 바탕으로 뭐 화성법이라든지 시창처음이라든지 이런 이론 수업과 합주라든지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로직 같은 컴퓨터 음악, MIDI 이런 작곡, 실습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언니는 긴장이 될 때 어떻게 긴장을 푸나요? 일단 긴장을 하면 몸이 굳거든요. 목도 근육이라서 같이 굳어요. 그래서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막 움직여서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려고 하고,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연습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브이로그를 하게 된 계기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굉장히 충동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고, 거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겠지만 제가 카메라 공포증이 있었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카메라 공포증이 생겼는데, 이게 나중에는 무대에 올라가서 저 멀리서 휴대폰 카메라 렌즈만 보여도 막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브이로그라는 콘텐츠를 알게 됐어요. 브이로그는 매일 제 모습을 카메라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공포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도 생각을 했고, 뭐 추억도 남길 수 있을 것 같았고, 이제 제 노래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실용음악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실용음악과와 관련된 직업을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나 밴드 세션, 작사가, 작곡가, 프로듀서, 엔지니어 등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대명사에 불과하고 분야별로 파고들면은 더 다양한 직업이 많이 있어요. 영화음악을 예로 들면은 이제 영화 속 효과음을 디자인하는 폴리 아티스트라든지, 배우들 목소리 녹음을 담당하는 다이얼로그 슈퍼바이저라든지, 아무래도 예체능 계열 직업이 프리랜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직업 이름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이 잘 모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분야를 정하셔서 찾아보시면 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직업들이 보이실 거예요. 오디션이나 실기장에서 떨지 않는 팁은? 저는 오디션을 보러 간다, 시험을 치러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 노래를 들려주러 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오디션이나 실기시험도 제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심사위원이긴 하시지만 어쨌든 제 노래를 들어주실 관객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떨리기보다는 설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볼 시험이나 오디션은 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유튜브 이름을 레아라이즈로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레아에는 참 많은 뜻이 있는데, 일단 레는 노래할 때 레고, 아는 소리 아라는 한자를 넣어서 약간 순 우리말 느낌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소리 아라는 한자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아이를 데려와서 노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라이즈는 영어 단어 realize의 언어 유희인데요, 이게 realize라는 영어 단어가 실현시키다? 이런 능동적인 동사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레아하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realize라는 닉네임이 탄생하게 됩니다. 노래 연습 영상 업로드 할 생각은 없나요? 이 질문이 많았어요. 곡 카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음정 연습하는 방법, 카피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나 브이로그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가 될 생각 있으신가요?
제가 충동적으로 시작한 거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채널을 좀 더 잘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은 언제나 하고 있는데 올해는 브이로그 말고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상들도 같이 올리면서 작년보다는 채널을 좀 더 복작복작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성신여대는 어떤 보컬 스타일을 좋아하나요? 아, 이거 진짜 저도 입시 때문에 생각하는 건데 저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한 학기에 한 번은 본인이 메인인 공연을 꾸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한 학기에 모든 학과 사람들의 공연을 다 보게 돼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스타일이 다 다르구나 싶어요. 맑은 톤이라든지 핑거 스타일이라든지 그렇게 카테고리는 같을 수 있어도 뭐 그 안에서 허스키한데 청초하다든지 허스키한테 에어리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제가 그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 딱 꼬집어 말하기는 그렇고 제 생각에 본인을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뭐 쓰시는지 편집 프로그램이 뭔지 궁금해요.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소니 알파 5100이고 편집은 어도비 프리미어 CC 2018 제일 최근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편집 방법도 질문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안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안 보여드렸거든요. 이것도 영상을 따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학번 신입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수험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노세요. 왜냐면 나중에 되면은 그때만큼 마음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많이 노셨으면 좋겠고 이제 학교 들어가서 새내기 때는 성적도 어느 정도 챙기시는 게 좋고 할까 말까 하는 거는 하시고 갈까 말까 하는 건 가보시고 말할까 말까 하는 거는 말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은 전공 수업이 많아지고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체능과 입학하려면 공부도 잘해야 하나요? 미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시험만큼 내신 성적을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공부도 챙겨야 하지만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기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대만큼 내신 성적을 챙겨야 할 일은 많이 없지만 정말 만약에 실기 점수가 동점일 때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내신 성적보다는 실기에 좀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는데 안 하지는 마시라는 거. 음대나 예대에 가려면 여러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하나요? 그런 것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피아노하고 기타 조금 다룰 줄 아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작곡 전공이라든지 엔지니어나 프로듀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악기의 특성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언니만의 목 관리 비결이 있나요? 목이 좀 간지럽다 싶을 때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자기 전에 뿌리고 자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없어요. 대신에 감기는 절대 안 걸리려고 해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전에 무조건 스카프 두르고 자고 무조건 따뜻한 물만 마시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애지중지 돌보다 보니까 환절기라든지 잠자리가 바뀐다든지 이런 사소한 환경 변화에서도 목 상태가 좌우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용음악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용음악 학원을 1년 정도 다녔어요. 근데 정작 입시 직전에는 학원을 안 다녀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주변에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원서동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몇 번이나 모집 요금 확인하고 입시 후기나 합격 팁 같은 거를 찾아보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처럼 인터넷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험생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알아서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정보를 얻으실 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익명 게시판에서의 정보 공유라든지 정보 공유를 빌미로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한다든지 카더라 정보 등등 어느 정도 본인이 필터링을 하셔야 해요. 저도 어릴 때 너무 간절해서 정보를 여과 없이 다 믿었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정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목을 푸는 팁이나 노래를 잘 부르는 팁은? 저는 목을 풀기보다는 몸 전체를 풀려고 해요. 그래서 공연 전에 뭐 가볍게 걷거나 운동? 할 수 있으면 운동도 하고 노래 부를 때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도 괜찮지만 공연할 때만큼은 이제 연습한 걸 믿고 순수하게 노래에만 집중을 하려고 해요. 성신여대 시험 볼 때 스케일 못 뽑으셨나요? 저 D 메이저 스케일 뽑았어요. 실기 볼 때 입시곡은 뭐였는지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입시 직전에 학원을 안 다녀서 이제 입시곡을 정해줄 사람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몇 곡을 정해서 이제 제 노래를 제일 많이 들어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박상민 님이 부른 해바라기를 부르의 명곡에서 이유리 님이 편곡한 버전을 부르게 됐어요. 브이로그 말고 다른 콘텐츠를 찍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패션 영상이나 뷰티 영상 고데기 하는 방법 알고 싶다고 질문 남겨주셨더라고요. 이것도 따로 영상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불안할 때, 무기력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럴 때 저는 일단 한숨 자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몸이 피로해서 지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숨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충 뭐가 문제인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농독 잡아 일주일 정도는 그 일과 관련된 일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뭐 친구들이랑 맛집 탐방을 가거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쉬면서 충분히 휴식을 하려고 하고 자꾸 일이 잘 안 돼서 불안하다 그럴 때는 간단한 활동으로 성취감을 대신 얻으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요리인데 처음부터 팔보채처럼 어려운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던 뭐 핫케이크처럼 간단한 요리를 하면서 약간 완성시킬 때 그 성취감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맛도 있고 배도 부르고. 근데 사실 슬럼프라는 게 그 일에 대한 애정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신여대만의 자랑스러운 커리큘럼 혹은 장점이 알고 싶어요. 뭔가 장점 같기도 하고 단점 같기도 한데 1학년 때 컴퓨터 음악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자작곡을 써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1학년 때 워낙 배운 게 없는 상태에서 노래를 쓰게 되다 보니까 좀 힘든 면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1학년 때 본인이 직접 곡을 쓰면서 나만의 음악 세계로 한 발자국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참 독특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아의 볼은 젖살이냐 살이냐 토론의 결론이 궁금해요. 붓기인 걸로 밝혀졌답니다. 몸매 관리 비법이 있나요? 몸매... 작년에는 살 한번 빼보겠다고 막 식단 조절도 하고 막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먹고 싶은 걸 억지로 참진 않고요.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3-4일에 1시간씩?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미용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레아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제가 원래는 먹는 걸로 풀었는데 이게 지나고 보면은 저한테 썩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화가 차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좀 더 파이팅 있게 되고 좋더라고요. 음악이나 노래 외에 평소에 관심 있는 것들은? 저 인테리어 구조라든지 소품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과는 오히려 4학년 때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쁘단 핑계로 못하고 있었던 독서도 좀 해볼 생각이고 책 추천해달라고 질문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책을 안 읽어서 즐겁게 읽을 책이 생기면 추천해드릴게요. 레아님은 자신의 취향이 아닌 곡이 있더라도 계속 들어보는 편인가요? 저는 EDM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 가상악기?
디지털 사운드에 귀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쿠스틱한 노래를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요즘엔 제가 자작곡을 쓰다 보니까 남의 노래를 잘 안 듣게 되는데 어디로 들으려고 하진 않고 대신 클래식 is the best라고 50년대 대중가요라든지 올드 팝송? 요즘 노래의 기초가 된 노래, 고전 음악들은 들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성신여대 실기를 비롯한 모든 대학교 실음과 실기는 다 어렵나요? 대학교마다 실기 과정이 달라서 난이도를 매기기는 좀 그렇고 이제 시험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실기 시험을 앞두면 다들 어느 정도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한 거 전부 다 보여드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나요? 네! 너무 단호했나? 아니, 제 유튜브 부모님도 보시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어렵사리 설득한 끝에 지금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주십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음 발성법 꿀팁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고음 발성 꿀팁이라 사실 그림 그릴 때도 붓이 다 다르고 물감이 다 다르듯이 노래도 장르마다 발성이나 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고들면은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고 좀 가벼운 쪽을 설명을 드리자면 숨을 충분히 쉬시고 그냥 소리가 나오게 내버려 두세요. 말하자면 그냥 적당히 숨을 쉬고 적당한 크기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익숙한 옥타브를 벗어나서 말을 할 때는 숨이 더 많이 필요하고 소리가 커져야 하기 때문에 숨을 충분히 쉬셔서 입을 충분히 벌리고 코랑 입 쪽에 있는 약간 천장 쪽이 진동을 한다 약간 공명이 느껴지시면은 그냥 참지 말고 음을 부르시면 돼요. 이것도 노래 연습 영상 찍으면서 지금처럼 추상적이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수볶음이 맛은 어땠나요? 노루궁뎅이 버섯차는 맛이 어땠나요? 진짜 안에 노루궁뎅이 버섯이 있었나요? 수수볶음이는 팥이 단게 있고 안 단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단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뭐랄까 화전 떡에 안 단 팥이 있는? 아무튼 맛있어요. 그리고 노루궁뎅이 버섯차는 제가 아니라 오빠가 마셨는데 일단 노루궁뎅이 그거는 티백 같은 거 안에 들어있고 본인 말로는 나무 맛이 난대. 찍어보고 싶은 컨텐츠나 시리즈물 혹은 세컨드 채널 오픈 계획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힐링이 된다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고두고 볼만한 힐링 영상을 하나쯤은 찍어보고 싶고 세컨드 채널 오픈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피아노는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제 브이로그에 최다 출연자인 서윤이가 피아노를 가르쳐줬어요. 제가 상대음감이라 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코드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서윤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1년 동안 서윤이가 코드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연주법이라든지 많은 걸 가르쳐 줬답니다. 서윤이가 없었더라면 자작곡은커녕 커제도 못했을 거예요. 서윤아 고마워. 검정고시생도 실용음악과에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제 동기 중에도 검정고시에 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지원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고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을 100분율로 반영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시고 원서 낼 때 같이 내야 되는 서류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피셔서 빠뜨리는 거 없이 지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녹음 미디 프로그램을 어떤 걸 사용해야 하나요? 처음엔 배워야겠죠? 일단 미디 프로그램 시퀀서는 제가 자주 보여드린 로직, 큐베이스, 노엔도, 프로툴스, FL 스튜디오 등등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일단 로직과 큐베이스를 예로 들자면 로직은 맥에서만 쓸 수 있는 시퀀서인데 디자인이 직관적이라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조금 편할 것 같고요. 기본으로 딸려오는 가상악기 퀄리티가 꽤 좋은 편이라서
따로 가상악기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퀄리티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큐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필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시퀀서예요. 근데 로직에 비해서 기본으로 딸려오는 가상악기 퀄리티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큐베이스에 나오는 가상악기를 추가로 구매를 하면 오히려 로직보다 퀄리티가 확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각 시퀀서별 특징이나 강좌 같은 게 유튜브에도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하시는 음악 장르를 참고하셔서 메인 시퀀서를 뭘로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부터 레슨을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능을 익히신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 싶을 때 레슨을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용음악과에 들어가기 전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돼요. 조언 부탁드려요. 저도 합주는 학교 들어가서 처음 해봤거든요. 배우려고 들어간 학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다 싶으시면 무조건 질문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노래를 만드는데 팁이 있나요? 팁이라기보다는 정말 과제 때문에 의무적으로 노래를 쓴다, 정말 억지로 노래를 써야 된다 싶을 때 코드를 한 4개 정도 정해서 로직에 루프를 돌려요. 그러니까 루프가 뭐냐면 약간 한 곡 반복 같은 기능인데, 녹음을 켜놓고 이제 코드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괜찮은 멜로디 라인이 하나쯤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코러스로 정해두고 곡을 전개시켜보세요. 평소 떠오르는 말이나 감성 등을 언제든지 가사로 쓸 수 있게 메모장에 적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레아님은 어떻게 반수를 결심하게 되셨나요? 문예 창작과에 다닐 때 제 나름대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입학한 지 꽤 돼서 강의를 듣는데, 그때 당시 동기들이 제가 모르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제 전공 서적에 사인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유명한 사람이라도 오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날 강의하시는 교수님 성함이었더라고요. 등단한 지 꽤 오래된, 심지어 문학상도 받으셔서 문예창작과 학생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작가님이셨는데, 그때 나름대로 충격을 받고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게 크게 와닿았죠. 이제 4학년이신데 무휴학으로 쭉 학교에 다니실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네. 초강 신청이 망하지 않는 이상 4학년 1학기를 바로 다니게 될 것 같고, 사실 3학년 2학기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진짜 이것만 하고 휴학한다 막 이랬는데, 방학 때 쉬다 보니까 좀 괜찮아져서 일단 휴학은 안 할 생각이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질문을 뒤로 뺐답니다. 저는 반수할 생각이 없었고, 요대, 그것도 두 번이나 요대에 올 줄 몰랐고, 유튜버도 제 2017년 신년 계획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 계획을 벗어난 일들이 오히려 제가 계획했던 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줬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어떤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장소가 좋아요. 낯설기만 하던 학교가 집처럼 익숙해진 것도 좋고,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좋고,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보내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근데 제가 있는 곳이 영원하지 않을 거란 건 잘 알고 있고, 언젠가 제가 가고 싶은 장소가 생길 거란 것도 알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게 매일매일 주어진 바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채널을 좀 더 복작복작하게 만들고 싶고, 저만의 노래, 스타일, 음악 세계를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네, 이렇게 Q&A는 끝이 났네요. 제가 대답을 해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렸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추석 영상 찍은 게 엊그저 같은데 벌써 설이다, 그쵸? 이제 귀성길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내려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유튜브 현수막으로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있어서 마음이 참 그랬는데 드디어 때에 맞춰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에는 어쩌다 대박 나시고, 적게 일하고 많이 보시고, 건강하시고 늘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